목적지 주변입니다. 전방에 큰 커브 지역입니다. 목적지 주변에 도착하였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뭐가 보여요? 여우. 그 다음에? 호랑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펭귄. 그죠? 자, 여우팀은? 호랑이였어요? 우리 팀이 여우팀 같아요. 자, 여우팀! 여우팀! 자, 두 번째, 호랑이팀! 호랑이팀! 호랑이! 어, 자, 저, 꿀벌팀! 꿀벌팀! 꿀벌, 꿀벌. 아, 꿀벌이요? 꿀벌! 선생님이 이렇게 주먹을 할 거야. 주먹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주먹을 하느냐. 가만히 앉아서 꿀벌팀, 펭귄팀 이렇게 하는 사람 눈에 안 들어오겠지. 그럼 선생님 눈에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동물! 그렇지! 그것도 좋고. 동물! 동물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나무 카드를 획득을 했어. 근데 여기에 빠지게 되면은 한글을 가져오는데. 와!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될까? 맞아요. 필구르를 가져오는 거 필구르. 여기는 좋을까? 제가 해요. 제일 좋은 거야. 처음에 선생님이 한 번에 마음껏 하나를 줬어. 근데 찬스로 해가지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찬스가 없으니까. 여가 가장 좋고 여가 가장 나쁜 기억이야. 자, 할 수 있겠죠? 엄청 있네, 지금부터 칠판을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칠판에 나와 있는 내용 들어갑니다. 병아리 닮은 꿀벌. 병아리 닮은 꿀벌. 자, 지금부터 이제 가까이 선생님이 여보 보고 발전한 겁니다. 지금부터 출발을 합니다. 빨리 출발을 할게요. 자, 선생님은 이름은 조우상이고 자연 이름은 펜타곤이에요. 한국 산림복지진흥원 광주 전남 제주 기념 강사로 되어 있어요. 세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광주 전남 제주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규환경 생태교육 지정강사고 기상청의 기상과학 강사로 지정강사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여기는 내 친구. 와오. 여자친구. 자, 오늘 숙과 함께하는 탄소 정리의 첫 걸음이라는 이 프로그램으로 갑니다. 자, 두 시간 2차씩 동안 여러분들하고 할 건데 텐션을 높이 해줘야 돼요. 예! 오, 좋은데. 자, 이번에 볼 것은, 간단한 영상 하나를 짧게 볼 거예요. 자, 어떤 영상인지 한번 봅시다. 어, 이거 우리 마을에서, 이 소리 나는데, 우리 마을에서. 그냥 그거는 괜찮대. 정답!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둘, 셋, 넷, 다섯 개. 자, 상수리 나무는 8년 숫자, 7년 숫자. 자, 카드가 두 개가 있어요. 10점짜리와 그리고 5점짜리가 있어. 이 10점짜리에요, 이것은. 10점짜리인데, 아, 15점. 요것은 10점. 상수리 나무는 잎이 커요, 적어요? 커요. 그죠? 그렇게 되면 활엽수가 신엽수가? 활엽수는 잎이 넓은 거 활엽수라고 그러고, 신엽수라는 것은 소나무처럼, 바늘처럼, 날카로운 것들을 얘기해요. 자, 우리 친구, 호랑이 팀 10점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오늘 출발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정답 한번 볼까요? 자, 사람은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뭐라고 하는지 시작. 사람은 잔소리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뜨겁게 하는 원소의 하나 중에 하나예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자, 나무는 땡땡이 아쉽게 선생님이 문제 다 안 했어요. 자, 나무는 땡땡땡땡을 흡수하고 땡땡을 배출한다. 여기에 체관이라는 곳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우리 이렇게 영양분이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여기에서 뭘 하나요? 여기 보면은 물을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여기서 받아들이죠. 잎에서 받아들이고 포도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있는 친구가 있죠. 누굴까? 나무.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누구야? 여기 저기 오, 친구한테 보너스. 아, 쟤 좋네요. 오, 멋진데. 나무도 어떻게 알았어? 농축산물에서 나오는 가스는 뭘 가스일까? 메탄. 자, 그 다음에 비료 사용은 이것은 뭘까? 비료. 비료에서 나오는 가스. 똥. 똥? 이산화탄소. 질소야, 질소. 맞다, 맞다. 그리고 이 CO2라는 것은 뭐냐면은 에너지.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거나 뭐 가스, 집에서 쓰는 가스라든가 아니면 석탄이라든가 이런 걸 기름을 떼줄 때 나오는 게 CO2예요, 이렇게. 코아나! 누구예요? 코아나! 자, 코아나는 호주에 2019년도에 산불이 나서 무려 3만 마리가 죽거나 다쳤어요. 3만 마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코아나는 호주에밖에 안 살아요. 전 세계 호주밖에 안 사는데 이 호주에 있는 코알라의 몇 프로가 불에 타 죽거나 아니면 상처가 났어요. 이 친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의 섬으로 만들어진 투발루라는 나라예요. 아! 오, 어떻게 알아, 우리 친구들은? 투발루 시험 봤어요. 투발루 시험을 가르치고 자, 알아서 우리 한번 봅시다. 투발루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투발루의 외무장관이 나와서 우리나라가 1년에 이만큼씩 잠기고 있다. 현재 두 개의 섬이 잠겼는데 언제 봤지 우리 친구들? 그래서 한번 봐볼까? 뭐야? 야, 잘 봤구나.
한 장면이야, 뉴스. 유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우리는 가라앉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 총회에서 섬나라 투발루 외교장관의 화상 연설이 화제입니다. 과거에 강렬했던 건 이 장면입니다. 자, 허벅지까지 물이 닿는 바다로 들어가서 수중 연설을 했는데 물에 잠겨 사라질 위기에 놓인 태평양 섬나라의 현실을 생생하게 대변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주도에 살아요. 제주도에 사는데 1년에 0.5cm씩 점점 차가 오른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요? 물이 차 올라. 저 다른 나라로 갈게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겠다. 우리 친구는? 이민을 가겠다. 우리 친구는? 이민? 아름답게 전사한다고? 멋있어요. 아름답게 수장을 한다고 물이 타는데 뻐글뻐글 가는데 나는 우리 땅에서 죽을 거야 그러고 이렇게 죽는 줄도? 멋진데. 다른 친구는 나는 다른 사람과 좀 생각이 다르다. 없어?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은 아름답게 수장을 잘하겠다. 두 가지로 딱 한축이 됩니다. 그냥 거기서 수영하면서 놀면 되잖아. 수영하면서? 여기는 태평양 한가운데야. 거기서 어떻게 수영을 해서 봐? 소비 잡으면 되지. 응? 네가 뭔데? 사람이니? 어쨌든 그건 상상이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나오는데 북극곰은 빙하가 녹으면서 먹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 거야. 와. 자, 지금부터 잘 문제 잘 풀어야 돼요. 자, 지금부터 문제 나갑니다. 2번 이산화탄소 정답. 자, 나와서 주사위 던져줍니다.
점수 40점 가져가겠습니다. 탄소를 어떻게 영어로 만드는 거 탄소 배출량을 CO2로 맞추는 거 아니야.
선생님 엄지손가락만 너만이나 해요. 요게 1g을 조작을 한다고 해요. 나무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먹는 사탕 크기 정도의 크기예요. 유추 너무 멋졌어. 우리나라가 살림의 비율이 몇 프로냐? 몇일 것 같아요? 4위. 어떻게 알았어? 왜? 우와 대단한데. 야 우리 친구 내가 한 번 우리 친구 어디가 자, 나무로 된 물건 세 가지. 오, 자, 나무로 된 물건 세 가지.
어, 어, 어. 접시? 접시겁치대 그 접시겁치 잠깐만만 접시겁치 나무접시도 있잖아 접시겁치 나무접시 정답 나와서 접시입니다 165점! 와! 가자! 자, 우리 뚜벅팀! 뒤에 밴드! 뚜벅팀!
안타깝게 15점이 있었는데 그나마 여기 합병에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돼버렸죠. 자 우리 펭귄팀 자 점수 해봅니다. 30, 15, 30, 40, 50, 60, 70. 자 오늘의 승자는 벤다 호랑이팀. 자 벤다 호랑이팀 3명 이쪽으로 나옵니다. 3명 이쪽으로 나오네요. 자 지금부터 오늘의 보상금의 자,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선물 뜯어서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탄소 중립 첫걸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고, 우리 9학년, 6학년. 자, 선물 포장 뜯어보세요. 아, 잘 맞췄는데. 그냥 박수 뜯으면 돼, 그거. 아, 뭔가 잘 맞췄는데. 자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마지막 선물이야. 총경장이야. 그래 우리 총경장이 한번 해보자. 자 마무리 인사. 자 수고했어요. 자 다른 말 소리 안 끝났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자 그리고 혼자 찾자니 가면 돼요.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우리 친구 양말 신고 나요. 고생했어.